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최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롤이란 게임으로 유명한 라이엇이 제공한 API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코틀린 문법 및 안드로이드 기초, 그리고 라이엇 회원 가입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API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라이엇 API의 경우에는 주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도메인으로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한뒤 프로필에서 대시보드에서 API 키를 발급해야 합니다. 라이엇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값이 필수이므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대시보드를 들어간 후 제너레이트 키값을 입력하면은 하루 동안 쓸수 있는 키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계속 쓰고 싶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할수 없으므로 임시적인 키값으로 오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PI는 이 도메인 주소로 시작하는 API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API들의 모음이고, 예를 들어 유저 이름으로 PYD를 받아와서 다른 API를 쓸수 있도록 하는 API와 받아온 PYD로 현재 진행 중인 게임 상황을 받아오는 API가 존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러 API들을 확인해 볼수 있고, 입력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API 키값이 필요하지 않은 라이엇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을 볼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 사용되는 여러 캐릭터들의 정보, 그리고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내에서 통신을 도와주는 OKHTTP3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토큰으로 자동으로 넣어주고, JSON을 받아와서 처리해주는 기능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 퍼미션을 필수로 허용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한 인터넷 퍼미션은 매니피스트에 들어가서 이한 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질 UI를 담당하는 XML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edit text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네임이 들어갈 수 있고 유저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옆에 태그 에디 텍스트도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서치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렀을 때 여러 목록들이 나오는 스피너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찾아봐서 따르게 설정해도 되고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방금 만든 스피너에 들어갈 지역들을 나열해준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액티비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받아온 API 키값을 선언해주고 OKHTTP 라이브러리를 선언해줍니다. 또한 라이엇 API 특성상 챔피언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주기 때문에 그 둘을 매핑해줄 테이블 맵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또한 액티비티 메인에서 설정한 에디 텍스트, 스피너, 버튼 등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쓸수 있도록 선언을 해줍니다. 이만큼은 스피너에 대한 구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사용할 API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패치 챔피언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한 이 URL에 들어가서 각 아이디와 챔피언을 비교한 뒤 리퀘스트에 던져주게 됩니다. 리스폰스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때 받아온 JSON 파일을 토대로 킥값과 네임을 하나씩 하나씩 아까 만든 챔피언 맵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함으로써 아이디 값으로도 챔피언 이름을 토스트 값으로 출력해 줄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에 대한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텍스트에 우리가 입력한 이름을 스트링 값으로 게임 네임이란 변수에 넣어주고 태그 또한 스트링으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이때 둘이 비어있지 않을 때는 패치 카운트 인포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한 OKHTTP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 코루틴으로 이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금 받아온 이름과 태그 네임을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유저의 PUID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때 키 값은 add 헤더에다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함수로 PUID 값을 변수에 넣어주었다면 마지막으로 패치 액티브 게임 인포에 대해 인포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스피너에서 선택한 리전과 PUID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OKHTTP3에 코루틴을 사용하게 되고 URL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 또한 키값을 add 헤더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현재 참여 중인 게임에 대한 JSON 파일을 받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해당 PUID를 가진 정보들에 대한 JSON 파일만 따로 묶어주고 어떤 챔피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띄워줍니다. 또한 챔피언 아이디가 널이 아닐 경우 아까 매핑해준 챔피언 네임을 토스트 값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실행 결과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이엇 API의 문제로 인해 한국 서버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현재 게임 중인 다른 나라의 게임을 토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럽 서버를 선택해주고 이름과 태그를 입력한 뒤 현재 플레이 중인 챔피언 이름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도 제대로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라이엇 API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라이엇 API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앱 웹에서 오늘 설명한 것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